여러분의 주말 오후를 책임지겠습니다. 2021 K3 리그 6명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재종현 골키퍼, 구대엽, 이용혁, 오윤석, 가만솔, 김평래 황금 공격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 정규진 골키퍼, 가솔 하은섭 주심, 그리고 송정환 1부심, 서영규 2부심, 그리고 오현정 대기입니다.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늘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 나왔다면 오늘은 거의 투톱 형태로 들고 나왔거든요. 네. 조주영과 김종석인데 김종석이 조금 처진 스트라이커로서 많이 압박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접어놓고 왼발 슛! 네. 높게 떴습니다. 지금도 찬스가 열리자마자 김평래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어요. 네. 자, 우선 조주영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되진 않았는데 그 전 상황에서 수비를 굉장히 잘 소개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장면에서 네. 페인팅 동작이 너무나 좋았고요. 자, 지금은 아마도 김태형 감독이 초반에 슈팅을 아끼지 말. 자, 중앙에서 수비의 발끝에 걸립니다. 신영준. 자, 중앙 쪽 수비 뒷공간을 네. 바라보고 한번 찔러줬는데 수비가 잘 막아줬습니다. 아, 신영준 선수의 또 장기가 한번 나왔거든요. 네. 자, 아, 지금 오른쪽 빠집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있어요. 슈팅 막아냈어요. 네. 뒤쪽. 아, 네. 이번에 놓치는 장면이었는데 네.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 이후에 곧바로 넘겨주는 이스루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네. 잘 봤어요. 그리고 아, 순식간에 심광욱 선수가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 우선 정규식 골키퍼가 네. 각도는 상당히 잘 좁혔습니다. 그렇죠. 아, 심강우 선수가 이 첫 터치도 굉장히 안쪽으로 컷인할 수 있도록 잘 잡아놨거든요. 네. 아, 마무리 슈팅 정규진 골키퍼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딩으로 한 차례 끌어줍니다. 띄웁니다. 이 공을 재종현 골키퍼가 네. 잡아줬습니다. 자, 한 번에 빠르게 전방으로 받아놨고요. 오른쪽 측면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미 손경환 선수가 위치를 정말 잘 가져갔기 때문에 경주 한수원에게 볼이 흘러갑니다. 아, 지금 또 한 차례 무산되긴 했지만 이 재종현 골키퍼가 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전방에서부터 또 한번 막아서 보려 했던 천안시 축구단인데 아, 네. 아, 이 패스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정말 명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또 가만설 선수가 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 전반까지 네. 파이널 패스가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천안시가 수비 블록을 잘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 지금은 자 정말 위험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정태훈 선수는 이제 고의가 아니다. 네. 자, 공중에서 이제 착지하는 과정이었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했어요. 네. 네. 아, 지금 조주영 선수의 왼쪽 무릎 쪽에 그렇죠. 자, 스터드와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요. 정태쿤 선수도 또 리그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달리고 있는 양팀 전반전의 탐색전이 이어졌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 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천안시 축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자, 이민수가 준비합니다. 이민수 그대로 슈팅! 펀치! 자, 우선 골키퍼 펀칭을 상대 선수든 아니면 동료 선수든 말이죠. 굴절이 됐다면 바로 골로 연결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대로 네, 굴절 없이 골키퍼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수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빠르게 프리킥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찔렀습니다. 슈팅! 펀치! 들어갔어! 선제골 기록합니다. 아, 지금 서동현 선수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고 네. 그리고 그 이전 장면에서 또 앞쪽으로 빠르게 찔러줬던 패스가 또 유력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경주 한수원. 드디어 양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자, 경주 한수원이 일단은 포문을 열어 제쳤기 때문에 양팀의 경기 더욱더 또 불꽃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조진 선수. 아, 이 공이 마지막에 빠졌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골키퍼가 막아내긴 했는데 그 공이 또 천안 입장에서는 또 야속하게도 서동현의 발끝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후에 자, 동료 선수들과 기뻐했던 서동현 선수였는데 임성택 선수가 네. 입모양만 빼면서 또 최진수를 조금 더 앞쪽으로 놓은 것 같아요. 왼발 슈팅! 자, 네. 자, 정규진 골키퍼가 어렵게 쳐냈습니다. 자, 지금 슈팅은 굉장히 막기 까다로웠을 텐데 말이죠. 네. 바운드가 됐지만 정규진 골키퍼가 잘 따라가서 막아냈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이민수가 그대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네. 자, 공의 회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상당히 까다로운 슈팅을 자, 지금은 고석을 바라보고 전진 패스를 시도했는데 아, 이 공이 또 한번 빠집니다. 자, 찬스입니다. 네, 경주 한수원 추가 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조진 크로스 슛! 막아냈어요. 세컨볼 들어갑니다.
우리 경기 말 뒷골 서동현. 야, 서동현이 앞선 이 선제골과 굉장히 비슷한 코스 그리고 비슷한 루트로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아, 지금도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만들어낸 결과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는 경주 한수원 선수들이 워낙 잘해줬는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김태형 감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에게 정말 아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 지금도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없지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한 번 쳐다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어쨌든 골까지 만들어내는 경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손을 들기는 했는데 이 박스 안쪽에 있는 서동현과 그리고 공다위 선수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천안 수비진들 입장에서는 서동현의 팔에 맞은 게 아니냐. 심광욱이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잘 펼쳐졌습니다. 자, 측면 가만솔 크로스 올라왔고요. 조주영! 아, 조주영이 곧바로 마음먹고 발리슛을 한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그렇죠. 임팩트가 너무 높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물론 쉽지 않은 그런 코스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과감한 시도가 일단은 좋았습니다. 조주영. 그렇습니다. 네. 자, 슈팅을 시도했던 조주영. 본인 스스로도 먼저 울렸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여기서 어찌됐든 일단 휘슬을 울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고석 선수 바로 발밑에 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천안시 축구단 입장에서는 상대 손에 맞은 뼈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천안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 홈에서 굉장히